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그 종목은 바로 평화 산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20% 넘게 급등세를 나타낸 종목이었는데요. 자, 두 가지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분은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 뭐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평화산업 쭉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한 분은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또 취약한 재무구조, 다른 쪽은 취약한 재무구조 때문에 더 상승이 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 엇갈린 의견을 좀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평화산업 오늘 과연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창원 본부장님은 또 새벽에 뵈니까 남다르네요. 자, 아침 일찍 또 두 분이 나오셨는데 자, 평화산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화산업 왜 이렇게 지난주에 급등했나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처음 해주시죠. 아, 네. 뭐 일단은 이제 그 수소차 관련된 기대감으로 일단은 좀 부각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공식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뭐 정부 지원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현대 쪽에서 이제 투자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이러한 좀 가시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게다가 친환경적인 움직임들은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뭐 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최근까지는 이제 전기차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수소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납품을 하는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뭐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방진 및 호수 쪽에 관련된 자동차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대기아의 그런 기술 평가에서는 5스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회사들의 좀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외에 좀 법인도 설립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수출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현대기아 쪽으로 당연히 이제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좀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부품을 공급하는 부분들이 부각되는 종목군들이 뭐 아무래도 좀 시세가 분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그런 납품 이벤트로 좀 주가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제 요번에 좀 약간 반기적으로 봤을 때는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런 좀 지속성이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현실화가 되는 데까지는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좀 시간적인 여유도 좀 필요할 수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하창원 본부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뭐 수소차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평화산업이 지난주에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뭐 평화산업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김인수 대표님, 뭐 이번 달 초인가요? 수소 협의체 뭐 하이드로젠과 관련된 그 협의체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그 앞으로의 추이가 이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평화산업 근데 좀 갑자기 급등세가 좀 나왔는데 괜찮을 것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의견. 네, 이번 달이 아니고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이요? 네, 9월입니다. 아, 네. 9월이죠. 9월. 네. 네. 벌써 한 달을 빨리 가시네요. 네. 네. 근데 수소차가 아니라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만큼 앞서 앵커님 얘기처럼 이제 어벤져스가 구성이 되면서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쪽의 협의체가 이제 수소 쪽에서도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관점들이 커지면서 아마 이때는 또 다른 모멘텀으로 한 번 더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들인데 그만큼 최근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더 확대되면서 빠르게 이를 반영하는 테마주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실적과 그에 따른 변화를 같이 기대할 수 있는 종목적으로 맞춰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그럴까요?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지금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계열사죠. 계열사가 연료전지 스택 가스켓 공급하는 평화 실공업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하지만 이제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이 생산하는 제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고마진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네, 그런 쪽에서 2016년도 이후부터 실적이 부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게 들어와 있는 그러게요. 상태인데 지금 부채 비율만 500%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어떤 자본금에 대한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혹시나 또
어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재무 구조를 변화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턴어라운드 기조는 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장이 돼서 좀 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고마진 쪽으로 나가야 좀 더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같은 수소 관련된 테마주지만 조금 재무 구조가 떨어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은 일단은 뭐 긍정적인 이슈, 모멘텀, 테마, 수소와 관련된 이 수소 경제의 테마는 잡혀 있지만, 평화산업이라는 이 기업 자체는 최근에 3년 내내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아예 다른 대안주를 또 투자하는 게 좀 낫겠다. 수소 관련 다른 종목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모아주셨습니다. 일단은 평화산업 올해는 뭐 턴어라운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고는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의견까지 두 분이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